맛있는 안주를 사 먹고 만들어 먹는 안주 대통령 TV 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먹어볼 안주는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식 소세지예요. 홍창이라고 불리는데, 예전에 친한 형님 댁에 놀러 갔는데 형님 친한 홍콩 지인한테 선물 받았다고 이 소세지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건 못 구했고요. 일단 중국식 소세지라고 해서 비슷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껍질 제거하고요. 소세지에 좀 구멍을 내줘요. 에어프라이 안에 넣습니다. 200도에서 15분 가열할게요. 오. 와, 여기서 바람 소리가 나요. 원래 사이즈보다 조금 더 커져 버렸어요. 일단 자를게요. 우와. 오. 자, 다 잘랐습니다. 보세요. 약간 비주얼은 토종순대 느낌이 나요. 자, 먹어볼게요. 그때 형님 집에서 먹었을 때는 이 소세지랑 생마늘을 같이 곁들여서 먹었어요.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따라놓고 소세지 맛만 한번 봐야겠어요. 그때 먹었던 거랑 비슷한 맛이긴 한데, 그때 먹었던 소세지는 약간 단맛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소세지 안에 약간 뭐랄까 불고기향 같은 그런 향들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맛은 괜찮네요. 좋습니다. 자, 한잔 하고 마늘과 곁들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갑시다. 아우, 시원해. 소세지 위에다가 편마늘 하나 올려서. 지금 일단 이 소세지의 식감이 겉은 굉장히 바삭하고, 이 안에 고기는 완전히 가른 게 아니라 다진 고기 정도의 식감이라서 그 토종순대 식감이랑 안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고기에 향도 배어있고 소세지 자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 마늘과 같이 먹으면 굉장히 구워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마늘을 많이 먹어도 전혀 맵지 않아요. 이 안에 섞여버리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 잔 더 하시죠. 자, 갑시다. 이 소세지가 좀 기름지니까 와사비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와사비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와사비랑도 같이 먹어볼게요. 와사비를 찍어서 소세지에 발라서 먹어볼게요. 근데 와사비랑 궁합 진짜 좋아요. 와사비도 하나도 안 매운데? 씹으면 그 소세지 고기 안으로 와사비랑 막 다 섞여가지고 이것도 밸런스 굉장히 좋아요. 와, 짱이다. 자, 같이 막잔하시죠. 자, 갑시다. 아, 이거 맛있네, 진짜. 와사비랑 마늘이랑 다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다. 와사비를 좀 묻히고 마늘을 한 두 개 정도 올리고요. 진짜 맛있네. 본업이 바빠서 그런가 맥주 한 잔 먹었는데 굉장히 피곤해지네. 아, 죽겠네. 아, 졸려 자야지.
네, 제가 오늘 중국식 소세지인 홍창을 좀 먹어봤는데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런 소세지의 맛은 아니라 조금 살짝은 실망이긴 한데 그때 그 소세지는 단맛이 굉장히 강했고 요거는 사실 단맛은 별로 없고 그때 듣기로는 대만식 소세지였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대만식 소세지로 검색하고 다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꽁 드신 닭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식 소세지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품이 제품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고 요 마늘과 궁합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는 안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안주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중국식 소세지 홍창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럼 다음 안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안주로 갑시다. 더 먹어야지.